안녕하세요. 코치를 계약을 했습니다. 계약이라기보다는 함께할 코치를 네. 제가 찾았습니다. 운동이 올해 10년이 됐는데 한 지가 작년에 스스로의 한계를 좀 느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올해 꼭 코치를 만나서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정말 아끼는 동생이자 올해 멋있게 복귀한 손성준 선수의 그 소개로 팬심으로 보고 있었는데 한번 이렇게 연이 돼서 함께 소개하겠습니다. 저희 코치 최민구 코치입니다. 안녕하세요. 최민구 코치입니다. 사전에 질문을 몇 개 적어왔거든요. 사실 작년에 제가 올림픽 성적이 진짜 안 좋았잖아요. 몸 상태나 그런 걸 냉정하게 평가해 주신다면 일단 컨디셔닝 측면에서 다이어트는 나쁘지 않게 됐었는데 마지막 하루 사이에 이제 좀 많이 덮이셨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전면에서 좀 세퍼레이션이나 뭐 입체감 나오는데 백포징에서 약간 너무 미미티하다고 해야 되나? 그게 좀 감점 요인에 많이 들어갔던 것 같고 제가 그때 이제 브이로그 영상을 봤는데 이제 햄버거를 드시더라고요. 아 맞아 맞아. 그게 이제 가장 큰 요인이 아니었을까. 공부를 해야 돼. 근데 이제 얼굴을 보면 이제 데스페이스가 많이 가셨고 이제 수분 조절을 강도했긴 했는데 이제 스킨이 뜬 걸 보면은 그냥 염분만 좀 과하게 넣었다. 또 난 내 생각은 그래 항상. 내가 부족했다. 근데 솔직히 나는 작년에 한현태 얘기했지만은 몸이 내가 베스트가 아닌 건 알아. 네. 스스로가 제일 잘하잖아 선수가. 하지만 그 순위를 받을 줄 몰랐다. 저는 컨디셔닝만 이제 좀 나왔어도 4등, 5등은 좀 앞으로 갔지 않았나. 물론 다이어트는 이제 퍼스트 콜 라인에 설 다이어트는 아니었어요. 그치. 그래도 올림피아 수준에는 맞췄는데 이제 컨디셔닝에서 무너져서 좀 뒤로 밀렸다 생각이 되고 또 포징을 보면은 어깨를 눌러서 잡으시더라고요. 어깨를 이제 볼륨을 세워놔야 되는데 약간 거상시켜서 근데 이제 피지컬 요즘 트렌드가 가슴 어깨 볼륨감을 많이 보니까 맞아. 거기서 또 감점이 생긴 것 같고 이제 또 허리가 좀 전면에서도 노출이 좀 돼가지고 좀 골반 로테이션을 써서 허리를 더 얇게 보여야 됐었지 않나. 와, 한 방에 뒤에 질문을 다 말씀해주신 것 같은데. 듣고 보니까 네. 제가 뭐 알고는 있었지만 네. 단점이 상당히 많은 걸로. 네. 유일하게 고집이 없는 게 좀 운동이고, 그리고 저보다 제가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서는 쌀뜨기 없는 자존심이 없기 때문에 정말로 네. 모든 걸 수용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귀담아 듣고 있습니다. 다음 질문은 지금 몸 상태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뭐가 있을까? 개선해야 될 부분은 이제 백포징에서 약점을 많이 드러냈어요. 이제 후면 삼각근이나 이거 이승모 라인은 나쁘지 않았는데 그 밑에가 너무 밋밋했어요. 입체감이 없었어요. 그래서 저는 이제 두께감을 앞으로 두께감이랑 입체감을 좀 잡아나가야 되지 않을까.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 하나 이렇게 지금 보내줄 건데 네. 운동을 한번 했는데 와 타겟팅을 기가 막히게 하더라고. 제가 뭐 저희 코치라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의 운동 역사상 가장 심한 펌핑을 봤거든요. 조선시대 같은 데 보면은 앞에서 막 아, 골라 하면서 막 뭐 좋은 거 싹 보여주잖아. 네. 그런 느낌이야. 한번 딱 받았는데 펌핑이 빡 올라오니까 신뢰가 확 가는 거지. 사람인지라.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는 피지크 정면 포징 점수가 백포징보다 많으니까 가슴 볼륨감 가슴을 좀 집중해야 될 것 같아요. 네, 올해는 제가 어떤 대회를 준비하죠? 올해도 올림피아 나가셔야 되니까 이제 최대한 올림피아 나갈 수 있는 프로쇼를 늦춰가지고 8, 9월 달에 몸 나오는 거 보고 네, 결정할 생각입니다. 좀 좋더라고요. 대회는 항상 제가 결정을 해야 되고 네. 일정을 내가 맞춰서 아 나갈 때 이렇게 준비를 해야겠다 이걸 모든 플랜을 제가 짜야 되니까 고민이 많았는데 아 이래서 코치랑 같이 하는 게 수월한 면이 있구나라는 걸 짧은 시간에 느끼고 있거든요. 너가 나한테 코치로서 당부하거나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은 프로 선수들은 고집이 좀 센데 고집도 너무 없으시고 너무 흡수하는 게 빠르셔가지고 뭐 사이즈 증량은 제 생각엔 무리 없이 잘 될 것 같거든요. 다이어트 할 때 조금만 더 유산소 강도를 뽑아서 압도적인 컨디셔닝을 한번 잡아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잘 따라가겠습니다. 뭐 제가 부탁하고 싶은 점은 전 처음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믿고 맡긴다고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, 그리고 뭐 되게 조심스러운 질문일 수 있는데 작년에 네. 올림피아에서 솔직히 생각을 많이 했어요. 뭔 생각이었냐? 이게 나의 한계인가? 대회 끝나고 2시간 정도 생각 혼자 많았어. 생각이 진짜 많고 머릿속에 가득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일단 일본까지 가보자. 일본에서도 성적이 진짜 안 나온 거야. 근데 거기, 차라리 거기서 그냥 생각이 없어지더라고. 아, 내가 여기까지는 사람이고 현재는 근데 나의 위치는 여기다.
차라리 그러면은 또 내려갈 데도 없고 올라갈 길만 남았다. 네. 정말 그 생각을 하면서 딱 왔고 너를 만난 거란 말이지. 네. 나를 평가한다면은 저희 작년에 이제 몇 등이셨죠? 작년에 등수로? 올림피아가 등수로 따지면 마지막 홀이었으니까 제가 저 상황이면 이제 몇 등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까 생각했었는데 10등 이상 끌어올릴 수 있었을 것 같더라고요. 꿈인데 진짜로 해볼 거 다 했는데 그 성적이 나왔으면 뭐 인정을 해야 되는데 컨디셔닝도 안 잡혔고 포징도 이제 그 사람들이 원하는 포징을 못 잡았고 그냥 그래서 조금 아쉬웠는데 일단 올해 제가 원하는 성적은 이제 한국인 선수들이 이제 한 번도 못 가본 성적 올해는 딱 그 정도까지만. 와, 좀 제 감정이 좀 많이 좀 벅차올라 그러는데 왜냐면 항상 대회를 나갈 때 혼자 준비를 하고 혼자 계획하고 혼자 하다 보니까 동기부여도 혼자 얻어야 되고 모든 걸 혼자 해야 되는 부분에서 딱 제가 처음에 상담 받으러 왔을 때 오랜 시간 얘기를 했잖아. 얘기했을 때 딱 그 말을 해줬을 때 결과를 떠나서 과정을 함께 할 사람이 생겼다라는 게 너무 나한테 좀 크더라고. 이거 하나만 동기부여가 됐고 그래서 맨날 여기로 운동하러 오는 길이 약간 설레인다. 많이 설레서 앞으로 정말 믿고 따라가면서 과정도 여러분들께 다 공유해 드리면서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앞으로 선수로서 이준호와 그리고 저희 최민구 코치 이쁘게 봐주시고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